세상을 도망가게 만든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죠. 뮤지션들의 뮤지션 선우정아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선우정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웬디의 영세트는 첫 출연이십니다. 네네 맞아요. 진짜 정말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정말로. 네. 왜냐면 저희 그 슬기가 옛날에 했던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가셨을 때 슬기랑 샵에서 마주쳤거든요. 마주쳤을 때 내가 누구 나와? 했는데 오늘 선우정아 선배님이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야! 와, 나 가도 돼? 막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일정이 안 돼가지고 진짜 팬이랑 너 꼭 전해줘야 돼? 나 듣는다? 막 이러면서 했었었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복면가왕에서 가왕 시절 때 네. 레드벨벳의 피카부를 또 아 이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역시 편곡을 이게 본인이 직접 하신 네. 거였죠. 네 살짝 했습니다. 진짜 약간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 인터뷰에서는 저희 네. 레드벨벳에서 좋아하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아, 저는 진짜 덤덤 춤까지 아~ 집에서 혼자. 진짜요? 네, 막 따라 해보고 막 그럴 정도로 처음에 해피니스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드벨벳이 되게 너무 잘했네요. 네, 약간 영광입니다. 네네. 아... 우리 김윤기님께서 네. 선우정아님 저번에 슬기씨가 진행하던 프로에 나와서 슬기씨가 부럽지라고 웬디 놀리지 않았었나요? 오늘 드디어 선우정아님 만나네요 라고. 아, 기억력이 진짜 좋으신 분이네요. 많이 놀리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슬기씨가. 정말 짜증났어요. 좋냐? 끝나고서 제가 문자를 했었거든요. 네. 부럽다. 좋냐 놀려서 이렇게 놀렸었는데 우리 이재영님께서 설마 2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애국가를 부르신 그 선우정아님 맞으신 건가요? 어, 맞습니다. 이야. 어,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지? 세상에나. 선우정아 선배님의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못 듣죠. 이게 여러 번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돼요. 찾아 듣게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희님 정아 언니 앞머리 너무 사랑스러워요.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앞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아, 시간이 앞머리 갈수록. 네. 너무 귀여우세요. 정말. 또 다양한 머리 스타일들을 소화하시는데 너무 잘 소화하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원래 저도 앞머리 펌을 했거든요. 저는. 아, 네. 아, 더 뽑고 올걸 그랬네요. 더 똑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이게 곱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부럽다. 펌이 아니라 곱슬인데. 그래서 주 이럴 때 좋죠. 어,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감고 잘만 말리면 와. 이렇게 펌 같은 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곱슬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저 한 20년 정도는 생머리인 분들 너무 부러워했어요. 저는. 아, 진짜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 진짜? 네, 세상 발... 축 처져요. 아, 저는 너무 떠요. 부럽다. 저희 때는 아니요, 두발 규제가 있었어서 아~ 머리를 단발로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 근데 뜨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 이게 버섯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전 차라리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에이, 아, 이게 또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윤지혜님, 정아 언니는 까만 푸들, 완이는 갈색 푸들 같아요. 아, 머리 스타일 때문에?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오늘 약간 그래도 비슷해가지고. 푸들 같다고 아, 합니다. 에이. 까만 푸들. 예. 우리 또 선우정아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싱글 앨범을 발매하셨습니다. 와. 어, 약간 반응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네요. 네네, 막 귀여우세요. 거의 8개월 만에 컴백인데 네. 곡 제목이 터트려 어떤 예.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너의 답답함과 걱정을 다 터트려 그런 느낌입니다. 너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 자신이 가장 그런 해소를 느끼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곡이고요. 그래서 내면의 폭발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우정아 선배님의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듣는 것보다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같이 보면서 노래를 듣거든요. 근데 이번 터트려도 그렇고
와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연출들이 다 너무 좋아서 다 감독님들이 다 멋있는 분들이라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제가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제가 들으면서도 좀 위로가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또 신곡 발표를 하시고 공연도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연일 텐데 어떠셨는지도 후기 이게 네. 이게 뭐 여러 공연들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제가 그런 대본을 쓰듯이 이 내용을 다 짜고 이 컨셉을 함께 회의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자체 제작의 공연은 2년 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큰 거였고 저는 매년 콘서트를 해왔었어서 더 좀 느낌이 남달랐는데 네. 그간 제가 많이 늙었구나를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길고 큰 에너지를 내는 콘서트를 오랜만에 하니까 아 2년이 정말 갔구나 아. 30대에게 2년이란 이런 정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느끼고 아. 네 그러면서 그동안 또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도 좀 느끼긴 했어요. 아. 그 옛날에는 피지컬적인 힘은 좋았지만 막 전전긍긍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안 좋아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와 너무 멋진 마인드네요. 네 그게 조금 생겨가지고 뭐 많진 않지만 뭐 그런 점을 느끼고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 팬분들 제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그쵸. 많이 만났습니다. 아, 제가 지금 오늘 선배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약간 어록이 될 것처럼 뭐야 저에겐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 지금 너무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아이고 어 우리 윤예진님께서 네. 선우정아님이 서재패 때 맞나요? 히히라고 서재즈 페스티벌에도 또 네네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재즈를 막 엄청 이렇게 음악에 많이 넣진 않으나 제가 한때는 재즈싱어로 활동을 꽤 했었어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저의 곡 라이팅에도 그리고 싱잉에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너튜브에 선배님 네. 채널 보면은 아. 재즈박스 예, 해가지고서 예, 예. 재즈 노래를 한 2, 30분 정도 좀 길게 부르셔가지고서 네. 올려주시는데 네. 제가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재즈박스가 새로운 게 올라오면은 네. 그거는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저희 아빠도 재즈를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한번 같이 블루투스 연결해서 차에서 듣다가 어머 너무 좋다 이거 좀 알려줘 해서 추천도 드리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재즈박스 너무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완벽하세요. 예. 우리 성영희님께서 아, 터트려를 들으면 진짜 숨이 차요.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정말 실컷 달린 느낌이랄까요? 오. 정말 시원한 노래. 아, 딱 제가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뭐 뛰고 싶어라는 가사가 있긴 하지만 특히나 막 그런 마음을 안고서는 아. 뭐 편곡과 그런 보컬 녹음을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끼셨다니까 너무나 네, 뿌듯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진짜 이거 기회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선배님께서 싱어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호강할 준비가 너무 되어 있고요. 아, 잘해야 될 텐데.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는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선우정아 선배님의 터트려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 지우고 또 지워도 지워져 이 작은 방에 창문도 작은데 잔뜩 부풀은 풍선처럼 온몸을 짓누르고 있어 하고 싶은 것들 보기 못한 것들 해야 하는 것들 지켜내고 싶은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 터뜨려 Bursted out 내 밤은 자꾸 우스워져
지우고 또 지워도 지워져 이 조용한 밤에 아무도 못 듣는데 내 귀만 터질 것만 같아 비명을 질러대고 있어 하기 싫은 것들 용서 못한 것들 모르고 싶은 것들 가질 수 없는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싶어 터뜨려 Bursted. Ah.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 지우고 또 지워도 지워져 내 밤은 자꾸 우스워져 지우고 또 지워도 지워져 ah. 나의 모든 Bursted. Oh, 내가 만든 것들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싶어 숨 막히도록 울고 싶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숨이 찰 때까지 막 뛰고 있어 숨 막히도록 울고 있어 품에 가득 찬 내 마음들을 자유롭게 놔주고 있어 터뜨려 감사합니다 선우정아 선배님의 터트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저의 심장도 터지는 줄 알았네요. 아, 너무 어려워요 이 노래. 아 너무 아니, 너무 어려운데 완벽하게 너무 소화를 잘 해주시니까. 아 무슨 완벽이야.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부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이 라이브를 직관했습니다. 제 앞에서. 와 아유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예 우리 이나영님께서 와 진짜 미쳤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노래를 들으면 인상이 찌푸려지다가도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걸 아. 넘어서서 약간 아이고. 약간 희열을 느끼듯이 그 이상이 그래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우리 6005님 선우정아님 노래 진짜 거품이었네요. Unbelievable. 완디 눈에서 하트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진심입니다. 문장현님 선우정아님만의 세계에 묻어나는 곡이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든 곡을 편곡을 해서 다른 사람 노래를 불러도 그렇고 본인의 곡으로 다 소화를 해버리시니까 아 그쵸 뭐 아무래도 색이 좀 진한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민정님 아니 이게 라이브? 음원 아니에요? 아, 너무 완벽해. 봐봐요 너무 완벽하셨어요. 아이, 다들 귀가 천사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귀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그 청취자 분들께서 귀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건 끝난 거죠, 네. 아름다운 사람의 귀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시림님, 선우정아님 노래는 결국엔 다 괜찮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좋아요. 앞부분은 찌질한 내 모습과 닮았는데 끝에는 늘 다 괜찮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곡을 쓰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무거운 에너지의 곡을 쓸 때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너의 마음은 난 다 알고 있어 다 알아줄게 라는 메시지가 너무 약간 와닿아요. 그래서 계속 듣게 되고 너무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애랑 동거 이 두 곡을요
최근 한 달간 제일 많이 들은 곡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듣거든요. 예. 그리고 뭐 뒹굴뒹굴도 좋고 뭐 도망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가 염신혜님이랑 같이 한 위안오품이라는 앨범이 맞아요. 재즈. 세상에. 너무 좋아요. 그걸 알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저도 진짜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던 앨범이에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좀 제 TMI를 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최근 근황을 보니까요. 와우, 네. 음악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종종 이제 영화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업 영화에 도전을 했어요. 오. 네, 연애 빠진 로맨스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우와, 전 음악 감독 하셨다는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시상식계도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이거 가요대 네, 타 연말. 방송에 네. 네, 연말 그 거기에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오. 처음은 아니다. 네, 예전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제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에요. 오.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음악 감독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영화에 들어가는 모든 음악적인 걸 담당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오. 예를 들어서 호프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씬인데 그러면 그 호프집에 깔리는 BG까지도 아. 그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도 있고 뭐 있는 곡을 돈을 주고 사용료를 내고 쓸 때도 있는데 왜 그런 BG들마저도 영화의 그런 이야기나 무드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그 방향을 컨셉을 잡는 거죠. 그리고 만들고 너무 네. 멋있어요. 아이고. 저는 항상 음악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 봐도 음악 딱 나오면 와, 기가 막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힘이 커요. 음악의 힘이. 제가 오늘 선배님과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집 가서 바로 요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빠진 로맨스 바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요. 장의진님. 정아씨 머리는 본인이 따으시나요? 아, 따는 머리 잘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궁금해요. 오늘은 제가 땄는데 우와 잘 따시네요. 근데 제 머리 이게 여기 잔머리도 엄청 많고 그 곱슬이라서 막 따도 약간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는 다 이제 선생님들이 따주십니다. 약간 손길이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따도 되게 청학동 스타일처럼 이렇게 착 탁 붙어서 이렇게 쫙 되는데 요걸 조금씩 빼야 되거든요. 이게 간 약간 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딱 돼 있어가지고 네 곱슬은 그냥 막 닿으면 그렇게 돼요. 아 부럽다. 그렇게 조금씩 뺀 것처럼. 아 부럽네요. 컴백 때마다 스타일이 진짜 많이 바뀌시는 편인 것 같아요. 머리색이라던가 스타일도 그런데 네. 혹시 이번 컴백 때 바뀐 스타일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제가 진짜 많이 바꿨는데 이번에는 바꾼다기보다 원래 조금 익숙한 그나마 사람들한테 익숙한 모습을 좀 더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땄으면 거기다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막 꽂고 네, 그런 식으로 첨가를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배님 모든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거 다 챙겨보는 타입인데 봤을 때마다 머리 색깔이든 스타일이든 다 다양한데 너무 잘 소화를 하시니까 와 좋은 머리를 소화하실 수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예리한 저희 그 청취자분들이 좀 예리합니다. 예리한 감상평이 왔는데 김재원님 선우정아님 노래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제가 어두컴컴한 터널에 혼자 있을 때 남들은 터널 밖에서 나오라고 말만 한다면 선우정아님 노래의 화자는 제가 있는 터널로 들어와서 같이 걸어가자고 하며 계속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 끝에는 터널의 밝은 반대편 출구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깊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와닿고요. 이거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제가 꼭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제 노래가 이런 식이 되는 이유가 결국에 저는 1차적으로 제 상태 때문에 곡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미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어찌 됐건 끝은 더 수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그래도 힘을 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감상평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배님 노래는 한 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찾아서 듣게 되는 노래들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선정환 선배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했죠. 9회 듣고 저희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바라볼래.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누가 너 밭을 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트리트와 함께면 팬스한 거래.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우리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는 저희가 주제 문자를 하나 받아볼 겁니다. 우리 선우정아 선배님의 이번 신곡이 터트려 잖아요. 이 노래 제목처럼 내가 터뜨리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인데 너무 긴장됩니다. 이 긴장감을 터뜨리고 싶어요. 직장 상사와의 어색함을 터뜨리고 싶어요. 등등 이런 다양한 감정인 다 일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네. 이 곡을 쓰게 된 계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본인 얘기를 좀 더 담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해소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 돼가지고 평소에 그냥 자꾸 마음에 쌓아놔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막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때가 종종 오잖아요. 그쵸 그쵸. 뭐 지금 물리적으로 뭔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죠. 많이 쌓여서 쌓아놨으니까. 괜히 숨쉬기도 답답한 것 같고 그냥 막 으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죠. 책상 한번 뒤집고 싶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런 감정이 좀 오래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터트려라는 부분의 그 테마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곡을 좀 완성을 시키고 싶은데 그 벌스를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방에서 이게 제가 작업실에서 막 완전 막 으아 어떻게 쓰지 이러고 있는데 제 작업실 상황과 저의 가방을 보는데 너무 어질러져 있고 저의 그 마음처럼 되게 한숨 나오고 그것조차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방은 자꾸 어질러져 이렇게 쓰게 됐어요. 곡을 나오셨구나. 네. 천재. 진짜 천재다. 저는 가사를 항상 선배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 내가 저렇게 해보고 싶고 있을 것만 같고 되게 공감이 너무 잘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실제 있었던 일을 많이 쓰니까 저도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치유를 받는 성격이어서 더더욱 그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현님께서 아직 다 여물지 않은 여드름 터뜨리고 싶어요. 잘못 터뜨리면 흉터 남습니다. 맞아요. 기다리세요. 0421님 코로나를 핑계로 집에만 있었다니 살이 엄청 쪘어요. 제 뱃살들을 모두 터뜨리고 싶어요. 펑 꿀꿀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터뜨리고 싶은 것들 계속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쯤에서 또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저 여기서 울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선우정아 선배님께서 제가 네. 좋아하는 동거라는 곡을 또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저 잠깐 눈물 좀 훔칠게요. 그러면 선배님의 노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잠든 너의 면발을 가만히
줄 수 있어. 끈적하게 달라붙은 너와 나의 살에 새벽 내내 이슬을 묻혀. 저 바깥 바람은 틈만 나면 껴들어 춥게 해. 조금 더 안을 내가까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이. 우 있잖아 난 너를 아직도 사랑해. 시간이 낡았고 모든 게 변했어도 있잖아 못했지만 it's not romantic to clean the bathroom is it honey 맘껏 뒹굴거릴 수 있으니까 여긴 완전한 둘의 세계야. 저 바깥에서는 감춰 숨겨두었던 모든 것 조금 더 알을 내가 너만 느껴지게 가까이. 오 있잖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후회할 이유 없지. 정아 선배님의 동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라이브 하실 때마다 약간 약간 끝에 애드립이나 이런 걸 조금씩 바꿔서 네. 하시거나 하잖아요. 저 그것도 너무 좋거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버전 들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 노래 라이브를 듣다니 저 오늘 이 자리에 눕고 가도 돼요. 아 놓겠습니다. 예. 김지영님 뭐야 나 선우정아 목소리 사랑하네. 저도 사랑합니다. 아 어떡하지. 아 김현우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잊지 못할 아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에이.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서보경님 이 감미로운 밤이 이 감미로움에 밤이 깊어가네요. 제 마음처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어떡하지 진짜. 아 그럼 우리 만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가 터뜨리고 싶은 것들 문자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22님 저는 잔잔한 우울함을 터뜨리고 싶어요. 특별히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라이브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레드벨벳도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꽃가루를 날려 복죽을 더 크게 터뜨려. 와, 선생님 고하셨다. 와,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았다고요. 뭐, 아, 진짜요? 운명인가? 와, 혼자 막 좋아가지고 터뜨려 그대로 있는 거야. 아, 그쵸, 그쵸. 너무 좋았어요. 운명인가 봐요.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서보경님, 하나 읽어주실래요? 확진자라 보정사진 말고 야외에서 찐 사진을 찍으니 볼살이 터질 듯, 크크. 저의 본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찾아주세요, 이렇게. 아,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갑니다. 집에 좀 오래 쉴 수 있건 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확진자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볼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있죠? 어디 있죠? 여기가 이만큼 잡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5839님, 친구가 비밀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박 터지게 다 터뜨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유, 제 속이 다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터뜨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게 보이는데 얘기를 계속 안 하면 아우 답답하잖아요. 터뜨리고 싶어지죠. 또 우리 5153님. 네, 다이어트 중이라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글보글 라면에 계란을 넣고 이제 이 노른자를 확 터뜨려버리고 싶은데 술안도 넘나 맛있는 거. 그냥 상상이니 두 개 넣어버릴까요? 두 개 넣으세요. 두 개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터뜨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술안으로 드세요. 맞아, 이거 고민되죠. 고민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풀까 말까. 그렇죠. 뭔지 아시죠? 네. 풀어서 먹을까 말까. 아, 근데 저는 계란은 안 터트리는 주의입니다. 저도 터트리지 않습니다. 네, 노른자는 꼭 이렇게 살아있는. 맞아요. 만약에 고민되시다면 두 개 넣으시고, 단백질이니까요, 계란은. 맞아요. 네, 좋습니다. 서연화님,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불면증, 터트릴 수 있다면 터트리고 싶어요. 선배님 어떤 편이세요? 그래서 이 노래 2절에도 불면증에 대한 맞아요. 가사인데요. 내 밤은 자꾸 우스워지는 거예요. 밤에 자라는 건데, 그치. 자연의 섭리는 인간은 밤에 잠을 자라인데 그 밤이 우스워질 정도로 밤에 자꾸 못 자게 상념들이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밤에 아무도 안 듣는데 못 듣는데 내 상념들이 막 귀 터질 것처럼 막 차오르는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 평소에도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약간 불면증이 조금 있으신 네, 편인 저도 거네요. 연하님처럼 터뜨리고 싶네요. 근데 잠을 한번 잘 못 자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그 다음날도 그렇고 못 자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네. 아, 빨리 터뜨렸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는 동안 내가 터뜨리고 싶은 것들 계속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1077은 50원, 김은찬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 선배님의 뒹굴뒹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 선배님의 뒹굴뒹굴. 이 노래도 너무 좋죠. 에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9594님,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ISFP 주제가인가요? 귀찮아하고 누워있고 완전 제 얘긴데요. 오늘부터 제 주제곡으로 가겠습니다. 모르셨구나. 제가 ISFP라서 제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INFP거든요. 아, 그래요? 네, INFP로서 만든 주제가입니다. 그래요? ISFP는 침대를 제일 사랑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하나만 다르잖아요. N과 S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런 FP류는 네. 다 뒹굴뒹굴인 것 같아요. 네, 모든 FP분들 뭐 이제 약간 알람으로 네네. 뒹굴뒹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9163님, 좋아하는 회사 선배한테 고백 터뜨리고 싶어요. 어색할까봐 참고 있어요. 저는 몽글몽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렵죠. 왜냐면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는 에라 모르겠다. 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회사에 방학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좀 장기 출장 같은 게 둘 중에 하나 있다. 좀 그 못대를 노려봐라. 네,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을 수습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이진명님, 카드 결제 터뜨리고 싶네요. 빵원으로. 많이 쓰셨군요. 와닿네요. 네, 카드 값이 점점 올라갈 때마다
결제 날 언제지? 막 찾게 되고. 맞아요. 약간 불안하잖아요. 네. 박미정님 하나 읽어주세요. 전 제 목청을 터트리고 싶어요. 음치 중에 음치거든요. 한번 터져버리고 잘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렵겠죠? 근데 저도 그 미정님이 들으시기에는 얄미울 수 있겠지만 근데 저도 이제 보컬로 직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네. 좀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인 날에는 정말 제 목청을 터뜨리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뭐 뭔가 이렇게 탕 됐으면 좋겠는데 아, 완벽하게 막혀 있는 그 느낌이 그거는 직업 가수도 비슷한 느낌이랍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약간 선배님 봤던 모든 라이브들은 다 너무 완벽했어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황홀했죠. 예예예예. 보정을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3315님 전 시험 합격 터뜨리고 싶어요. 취업 준비 중이라 공부하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 있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영스 듣는 게 제 낙이에요. 오늘 선정아님 노래로도 힐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합격이 돼서 그 축하하는 박이 터지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렇게 터졌으면 좋겠네요. 아,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 오늘 또 선배님께서 또 네. 라이브를 또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힘이 돼서 2022년 너무 잘 살 것 같거든요. 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만남의 해피니스.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정말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니까 말입니다. 안 너무... 가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너무 빨랐어요. 네. 유독 아, 또 보통 이제 라디오 하면은 라디오 때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 네. 쉬는 시간에는 얘기를 좀 안 하는 경우가 아. 많이 있는데 저희 너무 다양한... 제가 너무 말을 걸었죠. 아니 죄송해요. 아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너무 많았는데 좀 참았습니다. 아,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진짜 시간이 훅 갔네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라이브까지 네.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딱 이렇게 너무 황홀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너무 잘 살 것 같네요. 아우,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에너지를 받아서 저야말로 네. 많은 응원을 받고 가고요. 자 네. 신곡 나왔다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터트려. 근데 네 여러분들 진짜 그 뭐 여드름도 그렇고 뭐 카드 결제도 그렇고 다 어떤 터트리고 싶은 답답한 것이 있으면은 그때 이 노래 한번 떠올려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터트려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와있습니다. 7227님께서 정아야 너의 초딩 동창 부한이다. 운전 중에 반가워서 보냄. 화이팅! 와! 아 미치겠다. 친한! 네. 지금 그러니까 막 완전 똑바로 떨어진 않는데 근데 기억이 나요. 와! 네, 부한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고 이름도 또 잊지 못할.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얼굴까지. 네. 지금 졸업앨범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딱 영수 딱 마침 듣고 계시고 반갑다고 또. 그러니까요. 아, 너무 부끄러운 근데 잘 지내지? 난 뭐 그때도 뭐 여러모로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네 좀 나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뮤지션이 되어서 살고 있다. 부디 건강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길 바래. 와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너무나도 만나 뵙고 싶어도 우리 선우정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우리 선우정 선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 3부 끝곡으로 선우정 선배님의 도망가자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에러 에러 에러.